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S증권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프로님 반갑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치동에서 오실 때 차 막히는 시간 아닙니까? 지하철 이용해서요. 시간 네,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네, 저녁 시간 같지 않은 피부와 건강한 모습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를 한번 바라보고 최 선생님 바라보면 기저효과로 또 네. 자, 오늘 중국 증시 마감 어땠어요? 네, 오늘 또 중국 시장 먼저 리뷰하면서 글로벌 시황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목요일 2교시는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스튜디오 도착하는데 오늘 마침 너무 든든하게 또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 그 스터디 할 때 가장 도움 많이 받는 김경환 팀장님도 2교시 대기하고 계셔서 중국 시장은 조금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짧게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시장은 오늘 0.1% 정도 소폭 올라서 끝났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눈에 띄었던 게 홍콩의 항셍 지수가 많이 올라서 끝났습니다. 1% 이상 올라서 끝났는데 조금 재미있었던 뉴스가 어제 중국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많이 위축시켰던 뉴스가 그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그 베이징의 내년도 예정된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심리를 좀 위축시켰거든요. 특히나 미국만의 불참이 아니라 동맹국에게도 불참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안 좋은 뉴스였는데 오늘 바로 그 백악관에서 논의 된 바 없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뉴스가 조금 재미있었던 게 어제 이제 국무부 대변인이 보이콧한다는 이야기 나왔을 때 정프로님이 지적하셨던 게 명분이 없잖아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딱 그 부분이었던 게 명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올림픽위원회나 스포츠계에서 스포츠를 정시로 이용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그냥 백악관선에서 없었던 일이다 지금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약간 수습하는 듯한 그런 뉴스가 나오는 어제 완전히 다른 기류가 있었고요. 국무부와 백악관이 약간 손발이 안 맞았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약간 조금 앞서 나갔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 1% 가까이 빠졌던 홍콩 시장이 바로 1% 이상 반등하면서 어제 하락폭을 바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도 조금 중요한 뉴스들은 있었는데 홍콩 시장에서 오늘 텐센트의 대주주가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가 약간 위축된 모습이었고요. 홍콩 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텐센트가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처음엔 심리가 약간 안 좋게 시작을 했었고 다만 오후장 들어선 수급이 회복하면서 텐센트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가격은 올라서 끝났고요. 이제 텐센트 대주주가 현재는 그 남아공 좀 낯설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 상장돼 있는 가장 큰 네스퍼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예. 남아공의 가장 큰 인터넷 기업인데 여기가 2001년도에 텐센트 투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330억 정도를 주고 지분의 30%를 가져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20년에 걸쳐서 투자 수익률이 7,200배, 그러니까 7,200%가 아니라 7,200배의 수익을 거뒀는데 32%의 지분 중에서 2%를 이번에 매각했습니다. 네, 뭐 사실 시가총액 자체가 800조 가까운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2%도 시장에 영향을 주면 좀 뉴스였던 것 같고 특히나 최대 주주가 내부자의 그 매도다 보니까 시장 심리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텐센트 주식만 한 200조 원어치 갖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네. 거의 250조 가까이 부럽습니다. 기분이 어떨까? 네. 왜 팔았을까요?
2%? 우선 네스퍼스가 매각한 게 최초의 매도는 아니고 한 2년 정도 전에도 2% 정도의 매각이 네. 있었고 이번에도 예. 2%의 매각이 있었고 전체 보유한 볼륨이 30% 넘다 보니까 그냥 일부 차익 실현 정도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스퍼스가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충격을 좀 우려했던지 텐센트와 충분히 교류했고 향후 3년간 이제 매각 계획은 없을 거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약간 AS라고 할까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다독여준 뉴스가 나오면서 심리가 약간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외에 또 중국에서 오늘 나온 중요한 뉴스들 뭐가 네. 있었어요? 그 외에 오늘 중국 시장 눈여겨볼 만한 뉴스 몇 가지 있었고 어제 제가 수소 관련 얘기를 조금 나눴었는데 오늘 또 중국 시장에 수소 경제 관련 뉴스가 짧게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 내 에너지 관련 정책 결정하는 그 베이징 경제정보국에서 북경 내에서 2023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37개 건설하겠다는 목표치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또 2023년까지 3,000대 규모의 수소차를 보급하고 그 수소 산업 밸류체인을 한 9조 원 정도 규모까지 키우겠다는 뉴스 나오면서 시장에 약간 수소 관련 뉴스가 좀 유입되는 모습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거 외에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당국의 스탠스는 부동산에 대해 굉장히 좀 긴축적인 스탠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년간 중국의 주택 가격은 한 9% 정도 꽤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경기가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었는데 9%면 꽤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맞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현재 당국은 굉장히 좀 긴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오르는 자산 가격의 상승 자체를 좀 막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이 지수로는 0.1%였지만 주도한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였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강했던 배경이 중국 정부에서 재정부 주관으로 오늘 R&D 비용을 100% 공제해주겠다 올해부터 그 뉴스 나오면서 R&D 관련 비용을 많이 쓰는 기업들의 수혜가 좀 기대되는 하루였는데 예.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이 그 R&D 비용이 워낙 많은 산업이다 보니까 기대감 조금 모으면서 오르는 그 정도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등사한다고 막 난리인데 여기는 아주 오히려... 뭐 자연스럽게 감세를 해버리네요. 네. 아, 여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약간은 좀 힘겨루기가 계속적으로 눈치 보기가 네. 있는데 요즘 나온 세제 정책 같은 건 조금 기업들의 친기업적인 네. 우호적인 뉴스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에서 사실상 지원을 해주는 셈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꼭 이런 뉴스 꼭 증세 이슈 있을 때 같이 내놓지 않아도 되는데 신동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LG전자가 휴대폰 안 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LG와 삼성은 라이벌이잖아요. 양쪽에 홍보실 뭐 서로 그 이쪽 보도자료 나올 때 저쪽이 물타기 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재밌는데 네. 중국과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사이는 좀 좋아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네, 사실 강대국 간의 그 대결 구도가 저희처럼 중간에 껴있는 입장에는 그렇게 반가운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또 이 이슈는 오늘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중국, 네, 중국과 미국의 이 교시가 네. 맞아요. 중국 이야기예요. 중국의 2분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중국의 2분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이제 뭐 중국 바람 아니면 미국 바람 타야죠. 뭐. 그러게 오늘 최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얘기 좀 더 드릴까요? 오늘 아주 재밌는 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갖고 왔어요? 네,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네. 뭐죠? 어떤 거예요? 네. 오늘 시장에 조금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던 게 이제 찰리 멍거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그 데일리 저널이라는 회사에서 2021년 1분기에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찰리 멍거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데일리 저널의 주식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찰리 멍거가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편인데 새롭게 오픈된 포트폴리오에 조금 의외의 종목이 하나 등장을 한 거죠. 데일리 저널이라는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총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1분기 포트폴리오를 오픈해봤더니 기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45% 정도 가지고 있었고 웰스파고를 31%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의외로 알리바바였습니다. 그래서 찰리 멍거 회장이 1분기 동안은 알리바바를 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데일리 저널이 전체 포트폴리오 20% 정도 편입하면서 이제 멍거가 알리바바를 왜 샀을까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이 찰리 멍거가 워렌 버핏의 아주 오랜 친구이자 살짝 선배래요. 나이는 좀 많은데 워렌 버핏도 뭐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이제는 맞먹는 모양이긴 해요. 네. 아 그래서 두 분이 꼭 격언이 같이 나오는군요. 같이 뭐 책도 같이 쓰기도 네. 하고. 네.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 회사고. 네.
찰리 멍거는 개인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데일리 저널? 네. 그러니까 국내에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 워렌 버핏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찰리 멍거에 대해서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찰리 멍거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왜 시장이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찰리 멍거의 대외적인 일반적인 지위는 버커스 해서웨이 부회장으로 이제 직위가 되어 있고, 예.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나 그 임팩트에 있어서는 워렌 버핏보다는 사실 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실제로 투자자로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존경하는 투자자 혹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찰리 멍거라는 인물도 워렌 버핏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존경받는 구루로서 존재하는 인물이고요. 데일리 저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멍거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네. 찰리 멍거 회장의 개인 재산 자체가 이미 2조 넘는 초거부다 보니까 사실 데일리 저널 2천억 정도 포트폴리오 그렇게 임팩트 있는 규모는 아니지만 다만 이 데일리 저널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찰리 멍거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네. 멍거의 생각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갖고 있고 또 뭐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웰스파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웰스파고? 네. 은행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에서 저희가 조금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2천억이라고 하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 정도 규모를 5개의 종목으로 구성했으니까 굉장히 집중된 포트폴리오고, 특히나 상위 3개의 종목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알리바바 3개 종목의 비중이 95%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 데일리 저널이 상장사인데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3개의 종목으로 2천억 산 거니까 굉장한 집중 투자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멍거 회장이 보통 데일리 저널에 편입한 평균 보유 기간이 지금까지 5년 정도로 보유했다고 하니까 이번 바바의 매수도 일시적인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해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알리바바를 샀을까요? 찰리 멍거가. 네. 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멍거란 인물은 대표적으로 월가를 대표하는 그 지성의 결합체, 그러니까 월가를 통틀어서 가장 천재적인 인물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 공부에 있어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찰리 멍거거든요. 월가 2%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월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라고 네. 할까? 네. 네, 그런 투자자인데.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투자자들의 사실 멍거의 생각을 그대로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멍거의 스타일을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멍거가 왜 알리바바를 샀는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멍거라는 인물이 재미있는 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 중에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한 투자자도 있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투자자도 있는데, 이제 찰리 멍거라는 인물은 사실 어떠한 기업이 어떤 악재가 반영되든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만들어졌던 저로의 매수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투자자입니다. 네, 그래서 멍거의 의사결정은 사실 어느 정도는 저로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저로의 기회에 매수하는 전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바의 매수에 있어서도 어떤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뭐 가격적인 매력도 있었지만 멍거의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지금 가격이 매우 투자하기 좋은 저로의 기회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의외 중에 하나인 게 특히나 멍거가 2019년도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비싸다는 의견을 계속 피해게 왔기 때문에 예. 최근에도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스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온 종목 보면 알겠어요. 네, 굉장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였죠. 예.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한 수다 보니까 멍거의 오랜 기간 기다렸던 인내가 액션을 취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묘한 한 수가 아닐까 정도의 그런 해석은 가능한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한동안 기술주 안 산다고 그러다가 결국 애플을 살 때 그 네. 느낌일까요? 알리바바가 싸서 샀다고요? 싸요? 일단 버핏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뭐 제가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버핏에 대해서는 워낙 리스펙하는 인물들도 많고 버핏이 이제 애플 초이스는 좀 많이 특이했던 게 예. 버핏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타일에서 완전히 벗어난 영역의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버핏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천재성의 의사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알리바바의 선택은 그거보다는 약간은 더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약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버핏과 멍거가 둘 다 버커샷 헤드웨이라는 회사의 파트너로 있다 보니까 둘 다 같은 계열의 투자자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네. 사실은 인물로서의 두 사람을 보면 둘 다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 버핏이라는 인물은 약간 카리스마가 있고 좀 돋보이는 천재가 있고
천부적인 재능형입니다. 그런데 예. 반대편인 멍거란 인물은 하버드 법대를 나왔고 변호사 출신이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엘리트고 약간 더 약간 범생이었네요. 노력형, 아. 네, 노력형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기준에 사실 그 버핏의 초이스보다는 멍거의 초이스가 참고할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알리바바를 멍거가 왜 초이스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알리바바가 최근에 시장의 악재를 좀 많이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 당국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한 700조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네. 2021년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대략 30조 수준 정도 평가받고 있거든 예상되고 있거든요. PR 한 20배 좀 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도 실적을 반영한 포워드 PR 기준으로는 22배 정도인데 이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최근 3년간 매출액은 한 35% 정도 성장했고 네. 향후 한 2년간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은 한 연간 25% 정도 성장은 둔화되지만 그래도 한 25%의 성장은 나올 거다라고 밸류 받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직관적인 숫자로 봤을 때도 매출액 성장을 연간 25% 나온다고 하면 PR이 22배, 23배 정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 숫자도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통 가치 투자자들이 바텀 피싱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시장이 어떤 시점에서는 조금 비싸게 평가받고 어떤 시점에서 좀 싸게 평가받는데 그 배경은 보면 실제로 펀드멘탈이 변하는 폭보다 우리의 심리가 움직인 폭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처럼 악재가 반영될 때는 펀드멘탈의 하락폭보다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알리바바가 지금 이제 딱 그런 국면인 것 같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스토리로 봤을 때도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어쨌든 미국의 소비를 대표하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이라는 기업의 그 소비 체계를 보면 1인당 GDP 기준으로 이제 만불 초반대 정도 와 있는데 과거의 케이스도 보통 한 국가의 소비가 가장 가속화되는 게 1인당 GDP 기준 만불에서 15,000불까지 소비가 극대화되는데 네. 아마 그런 국면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뭔가가 초이스한 거 아닐까. 네. 제가 이야기한 이 정도밖에 좀 얕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괜찮네요. 네. 듣고 보니까 뭐 많이 비싸지도 않고 PR 한 20 정도면 그래도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중국의 아마존. 맞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네, 선배 첫 번째 그 질문 싸냐의 질문에 대해서 찰리몽거는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식한 것 같습니다. 산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랑 멍거의 옛날 이야기를 자기 둘이 이제 하는 거를 가끔 책에서 읽으면 우리는 워렌 버핏은 이제 생긴 것도 되게 이제 후덕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지만 젊을 때는 아 워렌 버핏이 상남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레버리지 투자 좋아하고 네. 단타도 치고 그래서 항상 멍거가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워렌 버핏한테 또 그랬다는 이야기도 모르겠습니다. 멍거의 책에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네. 찰리 멍거 좋아하시나 봐요 최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모든 월가의 그룹분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저 개인적으로는 닮고 싶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찰리 멍거라서 사실 찰리 멍거의 뉴스골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고 아까 전에 이프로님께서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이 좀 후덕한 이미지라고 했는데 구글 같은 곳에 이제 워렌 버핏과 그 찰리 멍거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굉장한 미남입니다. 특히나 워렌 버핏이요? 워렌 버핏이 굉장히 핸섬하고요. 네, 젊은 시절은 그 카리스마 엣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이었고 찰리 멍거는 반대로 약간 좀 젠틀하고 약간 좀 똑똑한 젊은 시절에 네 그런 이미지의 캐릭터입니다. 누구나 리즈 시절은 있어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의 리즈 시절도 대단하셨잖아요. 저의 리즈 시절이요? 저의 네. 리즈 시절은 지금이에요. 아, 제 결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함부로 얼평을 네. 하면 뭐라고 하실까봐. 대치동 네. 최 선생님도 가끔 실수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알리바바 사자. 멍거가 샀으니까 알리바바를 사자 이렇게 하면 뭐 너무 심플해지는 것 같고 다만 뭐 멍거 정도 인물 특히나 멍거라는 인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멍거의 철학은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매수 의사 결정 전까지는 여러 가지 면을 관찰한 다음에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액션을 취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멍거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투자자들한테 나쁜 신호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신호로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바바가 뭔가 작은 기업은 아니고 중국을 대표할 만한 텐센트와 함께 양대 산맥이니까 뭐 투자 포트폴리오 한번 검토해볼 만하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강하게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찰리 멍거가 사니까. 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알기야. 요즘 아마존 주가는 왜 다른 거 다 신고가 가는데 그 친구는 멈춰 있습니까? 아마존은 여전히 그 증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증세. 바이든 정부에서 증세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 기업의 이익은 막대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세금은 안 낸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해서 아마존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샘플로서. 그러니까 그 약간 증세 우려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대표 기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마존이 해외 사업은 많이 안 하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네, 맞습니다. 바깥에다가 세금 떨구고 뭐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애플이나 페이스북, 구글 이런 친구들이 하면 해도 아무튼 알리바바도 그렇다. 알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증시에서 사나요? 미국 증시에서 사나요? 미국에서 사는 게 더 일반적이고요. 홍콩 시장에도 상장돼 있긴 하지만 네. 뭐 볼륨으로 따지면 미국이 본체가 있고 약간 분신술을 네, 홍콩의 일부 ADR이 있는 상장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유럽, 미국 시황 또 잠깐 점검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좀 기분 좋게 진행되는 게 일단 선물 지수가 굉장히 좋고요. 유럽도 일단 전반적으로 0.34% 정도 소폭 오르고 있고 네. 미국 지수 선물도 현재 기준으로는 나스닥 기준 0.8% 정도 아까 전에 1%까지도 올라서 일단 미국 시장은 완연하게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특히나 S&P500이 최근 4,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주춤하지 않고 계속 4,000포인트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기대감을 좀 가지는 모습이고 특히나 뭐 나스닥이 최근 상대 약세가 좀 보였는데 최근 한 일주일간 상대 강세 보이고 빅테크들도 움직이는 모습 네.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한 느낌입니다. 네. 네. 괜찮다. 유럽도 분위기 오늘 괜찮고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자체는 뭐 1.65 정도인데 전혀 시장이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국채금리? 네, 1.65면 국채금리. 조금 내려왔네요. 맞습니다. 예. 한 1.75까지 하이 피크 찍고 1.65 내려오고는 계속 그냥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라 크게 불안해하지는 모습입니다.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한 이 정도였죠. 네. 그렇다가 코로나 때문에 내려갔던 게 이제 이 정도 회복하고 나면 그럼 또 계속 이 정도로 유지될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건 계속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방향성 자체는 워낙 비정상적인 수준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 네. 코로나 이전의 박스권이 사실 1.5 그러니까 한 150bp에서 300bp 사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이전의 저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니까 완만하게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데 금리의 절대 레벨보다는 변환 속도에 우리가 예민했던 거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이라고 하면 시장에 아주 큰 부담을 주진 않을 것 같고 예. 다만 또 역시나 시장은 200bp를 넘어서면 그러니까 2.0을 넘어서면 또 네, 노이즈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컨센서 정도 10년물 국채금리 기준 2%를 넘어가면 시장에 부담을 줄 거다 정도의 컨센서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 정도? 네. 까지는 괜찮다. 요즘 고객들은 어떤 거 좀 물어봅니까? 최 선생님한테? 고객분들 많이 고민한 게 미국 시장이 많이 비싼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야, 나도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네. 신고가를 달성하다 보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좋은 가격이냐 그 질문이죠. 맞습니다.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네.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네. 네. 미국 시장의 되게 점잖고 멋있는 표현이다. 잠깐만 적어 놔야지. 많은 고민? 네, 많은 고민이 많은 필요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네. 결론 얘기 안 해주시고 비싸다는 얘기군요. 비싸다는 네, 이야기에 점잖은 표현. 네, 우선 거기로 약간 긴장감을 드린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미국의 지금의 미국 시장을 접근할 때는 메이저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수 플레이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는 것 같고 아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를 먼저 드리고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더 사고 싶잖아요. 내릴 때 참 신기하죠. 백화점 그렇죠. 세일할 때 가고 싶은데 네. 왜 주식은 세일하면 가고 싶지 않을까? 더 사고 싶습니다. 그런 가격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많은 구루들이 이제 가격 영향력에 정리했는데 영국 이제 전설적 투자자인 앤서니 볼턴이라는 인물이 이제 가격의 영향력에 대해서 정리해 준 게 있거든요. 그 앞부분만 말씀드리면 가격은 자체로 영향력을 가지고 가격의 상승은 투자자들에게 더 확신을 가져다 준다고 표현하는데 명확히 느낀 게 투자자들이 이건 무조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구간은 가격이 오르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락한 구간에서 불안을 느끼는데 실제로 앤서니 볼턴은 좋은 투자자, 훌륭한 투자자라면 그런 심리적인 거에 극복해 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자신감이 너무 생기는 구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빅테크는 사실 그 정도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약간 좀 랠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는 구간에서도 매력적인 기회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 신고가던데 정말 왜 올라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자체가 최근에 가파르게 좀 성장하고 있고 숫자도 조금 잘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인 비즈니스가 클라우드 베이스 비즈니스인데 최근에 굉장히 좀 수요도 좋고. 야, MS 윈도우 오피스 이거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클라우드 실적이 괜찮은 모양이더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명언이 있죠. 명언이 우리는 창을 넘어서 하늘로 가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이제 창이 윈도우고요. 윈도우는 벗어났고 이제 하늘로 클라우드로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게 벌써 2017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인간 우린 이제 인공지능 기업, AI 기업이지 그 소프트웨어 OS 기업이 아니다라고 천명한 거니까 스스로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정체성 자체가 바뀐 지는 한 4년, 5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안 써봐서 제가 민간인은 써볼 일 없죠? 아니요.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 네. 좋은 회사는 사무실에서 쓰는구나. 네. 저희는 그런 거 없어서. 미국 같은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별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자체 서버를 썼던 건데 IT 센터가 이제는 기업들이 이제 외주를 준 거고 미국은 한 45% 정도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벌써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네. 국내도 지금 가파르게 도입되고 있어 지금 뭐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냥 클라우드 그렇게요. 일반으로 사용하고 한번 나오시면 여쭤봐야지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더 클라우드들 중에서도 아마존도 있고 하는데 네. 더 인기인 것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맞죠. 네, 제가 이제 김프로 형 없을 때 얘기해야 돼. 김프로 형은 아마존 게 제일 좋다고 그래. 아, 네. 아마존은 최초의 서비스로서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좋은 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랑에 사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넓게는 다섯 개, 좁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그 소프트웨어와 그 클라우드 플랫폼 사이 그 케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SaaS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 아, 그거 그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작동도 잘 되고 그리고 할인 전략을 써주거든요. 뭐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쓰면 파워포인트 할인해줄게 이런 형태로. 네, 그래서 비즈니스 매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그 다른 클라우드하고는 일부러 안 맞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또 소프트? 그런 호환성에 더 유리한 점도 있고 SaaS 영역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다 석권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약간 그 아마존이 잘하고 있는 영역이랑 또 약간 다른. 네. 아마존은 그거 사면 그럼 좀 싸게 해주면 되지. 아마존 쇼핑몰 포인트 주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경쟁한 형이 같은 클라우드라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 플랫폼 베이스랑 소프트웨어 베이스가 약간 달라서 네. 네, 차이는 약간 있군요. 와, 근데 박상 기자도 나중에 계속 오시면 아실 텐데 저분은요. 네. 우리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질문이 제가 아니야, 그 얘기하려고 아니었잖아요. 아니 뭐를 질문해도 다 대답해 주시네요. 네. 일반적인 범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니에요. 범위 되는 거 봐 이게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다행히 네, 질문이 안혜영의 내 질문이라 아, 왜 최쌤이라고 부르는지 알았습니다. 저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계속 그냥 질문하시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그 질문 알고 있던 이유가 왜 예정에도 없던 질문 저렇게 던지면 게스트 어떡하냐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야 참 사실 와. 아마 이 프로님이 느꼈겠지만 제가 그 박 기자님께서 처음 계시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긴장되고요. 초면이다 보니까 네. 좀 긴장해서 많이 좀 버벅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제 장우석 본부장, 그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그 박 기자 왔을 때 장우석 본부장님 표정을 보셨어야 돼요. 네. 와, 자,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대치동에서. 정말 지방에서 최 선생님 만나러 온대요, 대치동으로. 아, 방송 보시고. 네. 확실히 고객이 더 많이 늘셨어요. 뭐 찾아온 분들도 많으시고 전화 온 분들 많으시고요. 해외에서도 전화 오시고 그리고 예. 그냥 우연히 그냥 전화 받았을 때도 목소리로 알아봐 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제가 약간 억양도 있고 목소리도 약간 개성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만 네. 듣고도 최 선생님 아니신가요? 이런 반응. 네. 네. 감사하죠, 굉장히. 네. 역시 3프로의 위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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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최 선생님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여기까지 여의도까지 와주시니까 저희가 이 여의도에서 방송하는 거죠. 못 가겠다 그럼 저희가 대치동 가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